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뉴욕 초대 한국문화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Deuteronomy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Deuteronomy chapter 6 verse 5.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Deuteronomy chapter 6 verse 5. Deuteronomy chapter 6. 신명기 6장 우리 같이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하셨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는 사람이 꼭 되세요.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의 말씀이죠. 그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이 있고 그 위에 글씨가 있어요. 자,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 속에. In my heart. 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뜻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저도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물론 몸은 멀리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가까이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야단치고 욕하고 불친절하고 또 야속하게 하고 미인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문장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기 보면 여기 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하트가 있는데 하트가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가슴에 있는데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딱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안 돼요. 저 놓고 싶지 않아요. 꼭 잡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자, 한번 그림 볼까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게 뭘까요?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귀엽잖아요. 또 기도하는 손을 보세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살짝 떨구어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거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서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미고 어깨에다 메고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같이 십자가를 꾹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아우 참 귀하다, 아우 참 착하다, 아우 사랑스럽다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나요?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 여기 한번 글씨 한번 볼까요? 여기 문장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어린이는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가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 아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운 마음도 없고 친구한테 안 좋은 말하고 또 개구장이 노릇만 하고 또 친구들을 있으면 미인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반가워, 어떻게 왔어, 우리 교회, 어우 참 잘 왔어 하고 서로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래서 같이 친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반가워,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먼저 손 내밀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해보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참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에 감사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친구들, 또 교회에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또 많은 어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뜻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목도하는 사람. 목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어린이에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날마다 변해가고 그 변해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꼭 감고 두 손 꼭 잡고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학기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공부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인도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